어저께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쫓겨났다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쫓아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성경 이해하는데 저한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쫓아내다니. 자, 분명히 아담이 자기 아내 그 여자를 보고 당신 이름 바꾸자 그랬어. 그렇죠? 그건 뭐예요? 자기 아내 여자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거를 나는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는 거를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 입혔어? 그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어 입혀놓고 얘들은 이제 우리들처럼 되었다. 그게 이제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선포해놓고 왜 쫓아내? 말이 돼,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먹지 못했던 것이 있어.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 생명, 성령을 우리는 받고 계속 살아갈 수 있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무슨 나무를 따먹어? 생명과 나무를 따먹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하셔놓고, 구원을 줘놓고, 하나님이. 이 자식들 쫓아내. 생명과 나무 따먹으면 안 돼. 그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 말씀을 항상 먹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쫓아냈다는 말의 뜻이 결국 그렇게 되면 아담과 이브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쫓아냈다는 것을 그대로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주 이 성경이 전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고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게 쫓아냈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진노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진노는 안타까우심이라. 죄인을 계속 사랑해. 그러면, 자, 또, 탕자가 도망갔어. 돈 타가지고 도망갔어. 그래도 아버지는 뭐라 그래?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다 이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야.
그러면 이 쫓아냈다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쫓아냈다. 이거는 뭔가 다른 뜻일 것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쫓아내었다는 꼴보기 싫어서 쫓아낸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쫓아냈다는 말은 그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꼴보기 싫어서 미워서 하나님의 화가 나서 쫓아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앞뒤가 맞아? 안 맞잖아. 여기서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도망을 가도 내가 그 도망가는 자식이 돌아왔다고 그러지 않고 내가 잃어버렸던 자가를 나는 다시 뭐예요? 찾았다. 아, 그 말이 맞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을 어떻게 내어보내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어보낸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쫓아낸다 그랬나 이거야.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는 이게 구별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어 보낸다는 말은 God sent him 뭐요? Forth 이렇게 하죠. Send him forth. 자. 그래서 영어도 자, sent는 send의 과거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Send him horse. 그래서 이제 이 send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send force도 있고 send 뭐요 out도 있고 send away도 있고 이제 이게 뜻이 다 달라요. 놀랍게도 자 send force 그럼 뭐요 앞으로 이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겠다. sent out은 뭐예요? sent out은 쫓아내란 말하고 똑같아. 나가, 자식아. sent away는 멀리 내보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어보내요. 라는 말은 sent force예요. 예. 히브리 말로도 sent forth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sent forth라는 단어가 말이 또 어디에 쓰였나를 봐야 돼. 이런 말을 이 창세기 안에서 다른 곳에도 사용했는지를 봐야 돼. 아,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창세기 7장에 보면
이제 노아 이제 홍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에 다 동물들을 다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은 다 잠겼더라. 그래서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 자, 그래서 이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그렇죠? 홍수가. 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곱째 달, 이제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예. 그 산 꼭대기 이제 물이 빠지니까 그 높은 그 터키에 있는 산이 아라랏 산. 그래서 거기에 그 지금도 그 방주의 흔적이 있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어떻게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여기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자. 창세기 8장 7절이죠. 이거를 보면, 아, 노아가 sent forth a raven, 까마귀예요, 이거는. 까마귀를 어떻게 했다? sent forth 했다. 네, 내보냈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담과 이브를 내가 보냈다. 하고 똑같은데. 그 다음에, 노아가, also he sent forth a, 뭐요? dove는 비둘기입니다. 자, sent forth, 비둘기를 내보내요. to see, if the waters were, 물이 어느 정도 말랐느냐를 어떻게 보라고 내보냈다. 이건 한국말 성경으로 가봅시다. 또 노아가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비둘기를 쫓아냈어요.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send force 한다는 말은 쫓아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둘기야 가서 물이 얼마나 빠졌나 보거라. 어떻게 알아요? 물이 충분히 빠졌으면 비둘기는 안 돌아올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주 안에 갇혀서 뭐 살아서 아직도 비둘기가 살 곳이 없으면 또 방주로 돌아오는 그거를 알아보려고. 그래서 이 send force라는 말은 파견하다라는 말이에요. 파견은 뭐예요? 어떤 임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완성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를 뭐예요? 내어 보내요. send forth예요. 그럼 왜 그 다음 줄에 가서는 왜 파견하고 이제 그 파견한다는 것은 어떤 임무, 비둘기한테 임무를 줘서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제 보거라. 까마귀도. 자, 그러면, 그러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낼 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임무를 주고 땅으로 어떻게 파견한 거예요. 그럼 파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임무가 뭐게? 어저께 했는데 나가서 이 자손들을 어떻게 생육 번성해서 자손들을 퍼뜨리고 그래서 그 많은 그 땅에 그 당시 땅에는 누가 이미 와 있었어요. 사단하고 악령들이 와 있었어. 그 악령의 세계 속에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지구에 만들었을 때까지는 그 지구는 온통 100% 누구의 세상이었어? 사단의 세상이었어. 그 이 사단의 세상에 즉 조건적 세상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세상 곧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도 어떻게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드디어 에덴의 동산에서 나가게 해서 임무를 주고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어보내요. 즉 send forth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썼는데 왜 그 다음 절에는 23절에는 쫓아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를 내보내요. 자, 이건 이제 send force예요.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땅을 갈아서 이제 농사를 짓게 했다. 그 말은 동시에 우리가 그래서 자식 농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낳아서 땅에 사람들로 어떻게 채우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기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식들에게 뭐 해야 돼? 그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것이 사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땅을 갈게 한다는 말은 이 농사를 지어 보면 농사 일이 구원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자, 씨를 뿌리면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비는 하늘에서 비는 하늘에서 와. 그렇죠. 그 하나님이 뭐를 내리시는 거야? 비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햇빛도 필요하고, 이것은 햇빛은 진리, 생기. 이런 모든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기후도 그렇고 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현상이야.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 어제도 그랬죠.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뭐요? 내보내요. 샌드 포스라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아담을 그 사람 아담을 어떻게 쫓아내시고 오라고 왜 그랬냐? 아, 그래서 이제 쫓아낸다는 말을 영어로 찾아봤죠. 제가 영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 하면. 그래서 drove out입니다. drove는 과거형이고 현재형은 drive out입니다. drive out이라는 것은 진짜로 뭐예요? 진짜 쫓아낸 거예요. 야, 간다, 가, 가, 빨리 가라고, 나가. 그런데 처음에는 내 보냈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쫓아내야 돼. 야, 안 맞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게 풀릴까? 그래서, 근데 우리들은, 지금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너희들 여기서 뭔 사람 나가! 이놈의 새끼들. 그래놓고 또 예수님을 보냈다. 이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쫓아낸 거예요. 야, 에? 예. LGU 플러스 답네. 비슷합니까? 상당히 가까이 왔어. 아담은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안 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 이제 가죽 옷도 해 입었고, 하나님이 자기들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둘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고. 막 그냥 여기 알콩달콩 있고 싶을까 안 있고 싶을까? 그렇죠. 저 너무 세상은 자기를 속인 누가 있는 곳이야? 네, 사단이 있는 곳. 악령이 우글우글한 곳이야. 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가야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래서, 분명히 가기 싫은 면도 있었을 거야. 그렇죠? 와, 여기 하나님과 자기를,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가죽 옷을 해 입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명이 있어. 가야 돼. 그 제가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이제 그 방금 우리 이장님 하신 말씀 맞아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 떠날 때, 그때 1970년이야. 지금부터 54년 전이야. 그때는 비행기 타고 미국을 한번 간다는 건, 이거는 큰 일이었지. 한번 가면 다시 보기 뭐요? 힘든데야, 그때는.
비행기를 타, 그때는 뭐, 항공료도 굉장히 비쌌고, 예. 그때는 비행기도 미국으로 직접 못 갔어요. 여기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하와이를 일단 거쳐야 돼. 그래서 하와이에서 주유를 다시 받고, 그래서 본토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여행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 그렇게 한번 미국 가면 전화하기도 뭐예요. 그리고 뭐 편지 한 통 보내도 이거는 뭐 보통 뭐예요. 일주일 열흘 뭐 배로 오니까. 그런 시대였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제가 어릴 때 그 당시는 우리 외삼촌이 이제 서울대학에 붙었다면 서울의대에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외삼촌이 이제 대학 간다고 이제 의과대학 들어갔어. 간데 그거를 가면 이제 그때는 기차를 타고 가면 12시간인가 걸렸어 그때. 부산서 서울까지. 가면 부산역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부산서 서울 가는 것도 뭐예요? 대단한 행사였어. 그런데 그때 정말 미국으로 떠난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 후에 다시 만날지 잘 모르는 때였어. 그때 이제 김포공항에 우리 어머니도 이제 나와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는도 아버님도 안 계시고 호르몬이야. 이제 앞으로 이게 뭐 이때까지는 서울에서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 만났잖아. 방학 때마다. 이제는 그것도 없어. 지금 앞으로 얼마 후에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건 사실은 기약이 없어. 그런데 그 어머니를 혼자 놔두고 떠날래니까 걸음이 안 떨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은 자꾸 비행기 탈 시간은 이제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은 자꾸 나와. 빨리 입장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못 가고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할까? 마카라카인자, 됐다! 그래서 내가 쫓겨갔어. 근데 그건 쫓겨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벤츠 사고, 막, 그래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 모셔오고, 미국으로 모셔오고, 막, 이래가지고, 삐까뻔쩍 폼 잡았거든. 그런 사명을 띄고 있었다니까, 나는. 그렇죠. 그 사명을 띄고 있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헤어지기가 뭐예요? 떠나기가 힘들지 어렵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얘들이 나가면 뭐예요? 저 세상에 나가면 온갖 고초를 또 겪고.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세상으로 나와서 보니까 막 장남이 차남을 죽이고 막 이것도 막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그 이제 죄의 세상에 나가면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도 뭐요 결심을 하고 이제 가. 여기서 더 이상 꿈을 꾸지 말고 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맞지 그럼.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 오늘 처음 봤어, 나는. 다 대답 전혀 못했어. 그럼요. 그래야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끝까지. 자, 이제 이 문제는 풀렸는데, 맨 마지막 문제가 이제, 자, 여기가 이제 문제야, 또. 이것도 풀어야 돼. 우리 민재 장로님이 한번 이제 힌트를 얻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에덴 그 사람을 이제 쫓아내시고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화연금이라 그랬죠.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 말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 버려요? 이제 하나님 쫓아내서 너는 나가, 이것들아 보내놓고 너희들은 앞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과 나무를 뭐요?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생명과로 들어오는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룹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뭐를 들고? 불이 불붙는 칼을 들고 다시 들어오기 와서 생명과 나무 따먹기만 해. 골로 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담과 이브는 지금 이 세상, 악의 어둠의 세상에서 나가서 지금 뭐를 건설해야 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임무를 띠고 나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임무를 띄었다면, 생명의 말씀이 아담과 이브에게 많이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하지. 그러면 또 돌아와서 뭐예요? 생명나무를 또 먹고 또 나가서 그 임무를 완수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지금 아담과 이브는 생명과 나무를 따 먹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이게 생명과 나무 뭐하고 통하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야. 생명의 양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동안에 막 일에 사업에 바빴다가 어떻게 생명과 나무를 따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생명나무를 못 따먹어서 굶고 있어서 결국은 생기가 부족해져서 유전자가 다 꺼지고 그래서 병이 난 거란 말이야. 그 생명나무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막 생명나무를 우리는 지금 이 성경 공부도 생명나무를 어떻게 생명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야. 광야에서 만나가 어디서 내렸어? 하늘에서 내려서. 그게 생명이야. 생명의 말씀의 떡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때 우리는 하루에
두 번씩 만나가 내리고 있다고 상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는 생명과가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룹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길을 딱 막고 불칼을 휘두르면서 들어오기만 해봐, 이놈의 새끼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가 아닌 뭘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불칼이 뭐냐? 자, 여러분, 검, 칼은 검이에요. 검은 뭐예요? 뭐를 상징하고 있어? 말씀, 말씀의 검이야. 성경 말씀의 검. 그런데 그 말씀에 불이 붙었어. 그 불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했어. 그래서 그 불붙는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불 받았다는 사람들 또 많아. 그 불 받은 사람들 보면 다 뭐가 좀 문제가 심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불 받았다는 사람들일수록 교회 말썽을 일으켜. 근데 이거는 엉뚱한 불받은, 그치? 그렇죠. 그 영을, 성령은 성령의 불, 그렇잖아. 그러면, 에덴 동산 쪽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 길은, 이제 그 세상에 있으니까, 어둠의 세상에 있으니까, 어둡단 말이야. 악의 세상이야, 거기는. 그렇죠. 거기는 다 철저한 조건적 세상이야. 불이 없이 캄캄하니까, 어둠의 세상이니까. 아담과 이브는 그 어둠의 사단의 조건적 사망의 세상의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해, 안 해? 해. 그러면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생명나무 쪽으로 가서 또 일용할 양식을 받고 또, 이제 어둠 속에, 어둠의 세상, 악의 세상 속에서 이제 악령들과 싸우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런데 길을 막고 있다? 그럼 이게 길을 막고 있다. 라는 해석은 이거는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야, 길을 막고 있을 리는 없는데, 그래서, 또, 길을 여기는, 뭐요, 지키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길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자꾸 무슨 뜻으로 받아버려, 자동적으로. 통과 못하도록, 어떻게,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100%예요. 자, 여기서 길을 지킨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게? 아까는 참 멋떨어지게 맞추셨는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길을 뭐요? 들어와서 생명과를 먹도록 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룹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길을 막고가 아니지, 길을 뭐요? 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게. 그렇죠. 길을 열어놓고 있었으면 열어놓고 있었지. 못 들어오게 막았을 리는 없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게 하셨다. 사단이. 가운데 내가 생각 걸렸으니까 이게 가만 안 둔단 말이야. 가면 뭐 생기를 받고 온다. 오니까. 그렇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기 세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칼을 두고 성령의 마술을 두가지고 지키자. 너희를 믿어. 그렇지. 못 막게 했다 이 말이야. 사단이 그 길을 못 막게 했다. 그리고 그 바깥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니까, 사망의 세상이니까, 어두우니까, 아담과 이브가 생명과 나무로 가려면은, 어떻게, 환하게 밝혀줘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그 다음에 그 말씀도, 말씀의 금에다가, 뭐예요? 성령의 불을 붙여가지고, 그래, 아담아, 이리로 와라.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자, 그래서 우리는 지키게 했다. 지킨다는 말을 영어로 뭐예요? keep라 그래. 그래서 축구에서 골문을 지킨다. 골키퍼가 지킨다, 이거야. 그럼 왜? 적군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골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골키퍼는 길을 쓰고, 뭐요? 최선을 다해서 적군들이 골을 넣는 것을 지킨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이제 keep예요. keep. 하나님이 그 생명과 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사단이 막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이 그래서 캄캄한 세상이니까 자 아담아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을 건설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야. 자, 그래. 그런데, 예, 여러분. 그래서 참, 저는 그 옛날에 그 교회를 댕기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책이 있어요. 동화책. 어린이 성경 공부 책에 보면, 이제, 그룹 천사가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와서 생명과 나무를 따먹으러 가려고 그랬더니, 그룹 천사가 인상을 칵 쓰면서, 너희들 들어오면 안 돼! 불칼을 들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마음속에 확실히 서지를 뭐예요? 않는 거야. 여기 보면 또 무섭고, 저기 보면 또 무섭고, 또 벌 받고, 이렇게 다 헷갈리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거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 다른 곳을 보면 여기는 keep 대신에 뭐예요? guard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번역도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다 뭐예요? 너희들 들어와. 들어와서 먹어. 일로 와. 가드라는 말은 뭐예요? 가드라는 가드는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펜스를 쳐서 그리고 불을 환히 밝혀주면서 일로 와라. 그 캄캄한 데 가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일로 와라. 그 가드라는 말은 펜스를 친다 말이고 또 경호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이 원어로 이렇게 보면 다 아담과 이브가 생명과 나무를 매일매일 먹고 갈 수 있도록 해 두셨다는 뜻이야. 자, 네. 자, 이제 이까지는 잘 됐는데, 여러분 이제 참 성경을 올바로 얘기하는 이해하는 일이 참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근데 이 번역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 이제 구원을 얘들이 받았으니, 이제는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됐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아요? 틀려요? 그게 더 맞죠. 그래서, 지금 한국말 성경에 이 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된 것은 그나마 괜찮아.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자 손을 이제 사람이 우리들처럼 성과학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영생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그러니까 성경마다 이 번역이 뭐예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얘들 생명과 막 먹으면 안 돼. 그래 놓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줄줄이 나오는 말들을 이해하려면 전부 다 무선적으로 오해하게 돼. 부정적이 되어버리니까. 쫓아냈다, 길을 막았다, 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심과 상관 없이 번역한 게 이해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란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이게 여기 봅시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영원히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번역이야. 응? 그렇죠? 자, 또 한번 담겨볼까요? 여기는 어떡하나?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과의 나무를 따서 먹고 영원히 뭐요? 살까 하며, 이게 또 애매한 번역이야. 그러니까 성경 번역가들도 어떻게 뭐를 한 흔적이 보여요. 헷갈리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까가 문제예요. 왜 까를 갖다 붙였냐 말이야. 제가 볼 때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뭐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 근데 왜 까가 가서 붙냐?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정말 이거 까 한마디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의 복음이 다 망가졌어.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히 나타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이 이제 성경도 원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원본이 과연 그 이제 파고 들어가면 그 원본이 어느 게 진짜 원본인가? 아를 말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요? 번역본을 다 만들었다고. 그래서 히브리 말로 기록된 소위 원본이라고 불린 무슨 사해. 그 사해 성경, 그 사해에서 발견한, 그게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원본들을 나중에 후세에, 이제 그 그리스 말로도 번역하고, 또 나중에는 영어로도 번역하고, 이 번역하는 그 번역가들의 뭐가 들어간 거야? 개인적인 생각이 이런데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가들도, 예를 들어서, 아담이 왜 갑자기 자기 마누라의 이름을 뭐예요?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 통로로 그렇게 믿었을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여자 자기 아내 이름을 바꾸자고 했단 말이야. 그 사실이야말로 중요해. 네. 왜? 그것은 아담이 어떻게 하게 됐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순간이야. 그런데 그것을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뭐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보 당신 이름 바꾸자. 여자보다 이브가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아담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 없어? 구원받을 수 없죠. 왜? 예수를 안 믿은 걸로 돼버리는 거지. 그 이름을 바꾸는 순간이야말로 아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그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여자는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어머니야. 그래서 생명의,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야. 그것은 의미심장한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였단 말이야. 그걸 그냥 이름 바꿨다 뭐 이래버리면,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 간에도 아담은 구원받은 증거를, 아담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창세기에서 뭐예요?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의 이 이슈가 참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이게 오리무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오리무중을, 오리무중의 그 진실을 파고드는 책임은 지금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져 있어. 그래서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를 아담과 이브가 나중에라도 어떻게 다스려서 매일매일 따먹도록 해 두셨다라고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버렸다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조건적 하나님이죠. 그렇죠? 조건적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나무를, 나무로 오는 길을 어떻게 막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뭐예요? 선택에 달렸어. 그러나 저는 제가 선택한 그 길을 여러분도 선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으로 이 사단을 그리고 악령들을 보내어 놓은 이 땅, 이 지구, 참 죄들이 이 지구에 와서 그 악령들이 이 지구에 지금 가두어져 있는 악령들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감옥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지옥에 태어난 우리들은 이곳을, 이곳에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부여받았던 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사명을 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명을 잘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암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으로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십자가에 나타나는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이 구원의 길을 지금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띠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생기를 전하고 생기를 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사역을 행복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앞길을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